야술 도서관 어디에다 지을 거냐면 아 흙을 좀 가져와야겠다. 흙 생기부 구성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멍멍이 울먹울먹 만져봐. 아니 선생님! 선생님! 저 광물 캐러 가려고요. 광물은 왜요? 아, 그 카지노 도가 다녀서 소리 안 들어. 계속 쟤 진짜 세븐츠! 근데 야설 쓸 줄 아세요? 저요? 한번 그 책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 책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책은 일단 대나무랑 그 네. 소가죽이 필요해요. 대나무랑 소가죽이요? 네. 아, 없는데? 있지 않을까요? 가죽이? 소가죽 하나도 없어요. 소가죽 하나도 없고 그 소풍신에도 없어요? 소풍이네 집을 보세요. 있게 생겼어요? 아 혹시 몰라요 그 이것저것 아니 한번 제가 구경만 하고 올게요. 아 있네 두 개 있네. 아니 두 개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요 그거를. 아 지금 도박하고 있대. 도박하고 있대. 도박하는 아, 사람들 건드리지 말죠. 어 대답했어요. 저게 대답이에요 무슨. 아니 저 정도면 충분한 대답이죠. 선생님 저 됐다 됐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 깃털이 필요해요. 깃털 어디에서 구해야 돼요? 여기 있네 깃털. 어, 안 나왔다. 어, 나왔다. 됐어요. 우리 말씀이 없으세요? 그거. 왜요, 왜요? 그 제가 키우는 애들인데요. 치킨만 먹으면 괜찮은데. 응? 닭 앞에서 치킨 얘기를 그음. 이게 뭐야? 들어와. 제 이름 맞추기로 찍자. 샌버기야? 거기서 지내?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 아 그래요? 애완닭이에요. 아니 닭보다는 지금 야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애완닭이에요 애완닭. 아, 책 한 권 만들었어요. 네 늦은 밤. 아 늦은 밤. 늦은 밤 갑자기 어, 시작 좋아. 아, 비 오는 늦은 밤. 비 오는 야, 갑자기 끝났네. 문이 열렸다. 와, 어쩐 일로 문이 열린 쪽을 바라보니 내가 전부터 눈여겨보던 아이고 엘레나였다. 엘레나. 아니 무슨 일로?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비오는 날 우산도 없는 채로 아이고 우산도 없는 채로 그리고 또 여기까지. 야 어때요?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화장실을 왜 갔다 와요? 이거 딱 맛보기로만 여기만 살짝 보여주고 진짜 이거 사람들 끈다 이거. 앞에 이걸 하나 놓고 더 읽고 싶으면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지. 시식 코너 같은 개념으로 하나 두고. 그치 그치 그치. 엘레나는 사실 비옷을 입고 왜요? 있었다. 들켰네. 세븐츠! 근데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네요 그게? 네. 네. 바로 나와요. 다른 주제로도 할 수 있어요. 중세 배경, 조선시대도 원시도 되고. 돼요 원시? 네 돼요 원시. 예를 들어 지금 한번 짜내보자면 사냥을 마치고 온 뒤였다. 아 끝났다. 아니 뭐가 끝나. 사냥 마치고 오면 끝났지 뭐. 아, 아니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뭐야 넘어가겠다. 일단 유명 작가 레바님한테 저작 완료 내고 주유소 만화 소설화부터 합시다. 뭐 누가 이렇게 마구 잡을까? 나 나야 쌤. 선생님 뭐 집은 어디예요? 저 집 없어요. 아 그러면 저희 집에서 같이. 아니 아니요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소풍이랑 저랑 같이 사는데? 그건 돼요. 아 그건 돼요? 유교 유교맨이에요 유교맨. 아 저 선생과 학생은 아하하하하하하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 여기 끝나고 가야겠다. 쌤 여기 답하고 저는 떠나야 돼요. 네. 선생님 투수들이 너무 신났어요. 야설 쓰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평가해요 이과네. 이과네. 근데 선생님 어디 갔어 혼자? 여기 저 밑에 있어요 밑에. 아 밑에 있구나. 어, 조심 조심. 안 돼! 선생님. 아 가야 된다는 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제 아이템 다 날아갔어요? 네 탔어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야 안녕.
내 다이아. 또 울어요? 안 울어요! 내가 불행한 만큼 여러분들은 행복해. 아니 아까 울었다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저 가야 돼요. 아 책도 날렸다. 어떡해. 아 그 책 책 쓴 거 그거? 울어요? 안 울어. 두 번째 사업도 망했네. 두 번째 사업도 망했대. 아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어쩜 이러냐 정말. 오늘 정말 날이 아닌가 봐. 늦바람이 무섭다고. 아니에요 뭐 울고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쌤 네? 죽고 싶어요? 왜요 왜요? 가봐야 되는데. 아 쌤 나무 줘봐. 나무 막대기 있어요? 나무 없는데? 아 나무도 없었어. 뭐 했어 뭐 하고 살았어. 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한번 울려보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 진짜 씨 뭐지? 어 탈모다. 때릴까? 정말 고마워요. 물이 아까부터 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물 써, 내가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지마? 선생님! 아 이거 뭘 쓰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처리하고 올게요. 뭐가 있는 거야 근데? 오씨 선생님 다이아 발견했네. 저렇게 정신적으로 모성애하는 뭐가 돼요? 죽겠다고. 아 죽겠다고? 왜 뭐로 들었어요? 아니 저 좀 정신이 이상해져서. 설마 제가 그런 상스러운 말을 썼을까봐. 아니 저 아무 정말 아무 안 했어. 몰라 그냥 파고. 오 다이아다. 어? 다이아 오! 4개 우와 9개 나왔어요. 그러면은 6개 줘주세요. 네? 몇 개 달라고요? 6개요. 어 석탄. 아니 9개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가위바위보 해요. 일단 여기까지 가보고. 아 우리 물살이 좀 거세네. 예쁘게 말해봐요. 물살이 거세네? 물살이 거세네. 왜요? 아니 아니 이거를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이상하게 들어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왜 저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아니 제가 언제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저기 불만이 많아 보여서 착하게 말해보라고 한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상한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고 왜 저를 그런 쓰레기로 만들어요? 저를 일단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뭔 소리예요 선생님? 물살이 거센 게 왜 어때서요? 알았어요. 물살이 거세다. 그가 말했다. 물살이 거세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착하게 좀 말해봐요.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그게 적격하게 당황하죠. 말이 많아지죠. 올라가죠. 아이고 거센 물살. 뭐야 저. 그렇게 선생님과 대단한 곳엔 물소리 비오는 늦은 밤 점점 비가 거세지고. 거세 물살 얘기 그만해. 군대 있을 때 유튜브만 봤죠. 유튜브. 아 유튜브로 많이 봤죠. 자리 차지랑 친구. 오케이. 오빠 뭐야? 이거 그냥 헤엄쳐 나오면 돼요? 그냥 스페이스바 꾹 누르면 되는데 이게 수심이 깊다. 그냥 거침없이 올라오면 돼요. 네 알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이상한 얘기만 해. 수심이 깊다. 아니 난 그냥 얘기하는 건데. 어 뭐야 지금 내가 너무 그쪽에 가려져 있다. 아이고 아, 어떻게 올라갔지? 아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아니 왜 이러는 거지? 안심해요? 아니 아니 근데 방금 분명히 내가 뭘 하는지 방금 봤어 그쵸? 보면서 지금 방금 아니야. 저 사람 아니 뭐, 저는 아니 뭐. 저는 자꾸 바닥이 밝아졌다 꺼졌다 하길래 뭔가 그 반딧불인가에서 봤어요. 아 도끼 마크만 보고 잘랐는데 망했다 내일. 제가 도끼 만들어 드릴게요. 캐고 있으세요. 캐고 있으라고요? 진짜? 아니야 선생님 노예 아니야. 캔 다음에 세범님은 동양 스타일이신가요? 서양 스타일이신가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뭐요? 동양 스타일이냐고 서양 스타일이냐고 물어봤어. 둘 다 좋죠. 선생님. 네? 애들 수준에 맞춰주지 마세요. 아니 저는 선생님이니까 다 같은 네? 눈높이로 바라봐줘야 된다고요 저는. 저 선생님 그 저 초등학생 네. 애들 아기들이 거의 줄 시청자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봤어요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네.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래요. 아니 너무 좋아해요 애들은. 요즘 애들 빨라요. 다 알아. 뭘다 알아.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아 선생님, 선생님 야설 좀 쓸 줄 아세요? 아니 저 전혀요. 저는 그러니까 글씨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웹툰? 아 그렇게 되네 또. 그, 아 저 글 좋아해요. 여기다 여기다. 선생님은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리는 게 뭐야? 그린다고? 뭐 태닝이요? 아아 뭔 소리야! 진짜. 아니 몰라요. 뭘 태운다는 거죠? 그건 건가요? 2019년 6월 20일 드디어 이곳이 경동화. 다른 얘기 좀 해봐요. 뭐 재밌는 얘기 없어요? 제일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거보다 더 이상 재밌는 얘기는 없어요. 아 왜 그래요 선생님. 지금 반응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다른 얘기해봤자 이만큼의 화력이 안 나와요. 아 그러면은 그 쓴다면 중세, 현대, 미래 뭐 쓸까요? 저는 원시. 저는 태초 막 이런 거 좋아해요. 태초에 화산이 폭발하는 쥐라기의 아침. 프테라노돈 두 마리가 공중에서 교미를 하고 있다.